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전자제품 시대를 선도했던 소니의 성공과 몰락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밥솥으로 첫 전자제품을 만들어 팔던 소니는 1960년 소니 코퍼레이션스 아메리카로 미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이윽고 소니는 당시 5년을 앞서는 완성된 트랜지스터 기술로 첫 트랜지스터 TV를 판매합니다. 그 당시 TV는 커다란 진공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TV 크기가 컸었고, 소니의 작은 TV는 그 당시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1968년, 소니는 당시 두 배의 밝기를 가진 트리니톤 TV를 출시합니다. 이 TV는 평가가 매우 좋아 20세기 최고의 TV로까지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전의 일본 전자제품에 대한 인상은 값이 싼 저렴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이 제품의 성공은 소니로서 의미가 컸었고, 이에 오는 30년 성공의 기반을 얻게 됩니다. 소니는 1975년 비타맥스라는 테이프와 캠코더를 내놓는데, 이는 경쟁사였던 JVC보다 화질이 좋았지만 가격이 비쌌고 찍을 수 있는 분량이 짧아 그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1978년에 소니는 오디오 스핀오프 기술을 다지고자 당시 광학 디스크의 강자였던 필립스와 손을 잡습니다. 두 회사는 이전부터 사이가 매우 좋았었고, 소니는 1982년 CD로 알려진 디지털 오디오 디스크를 출시하게 됩니다. 소니의 첫 스테레오 타입 카세트 플레이어인 워크맨은 1979년 7월 역사적인 데뷔를 합니다. 워크맨은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개가 팔린 제품으로, 이전에도 휴대용 오디오 장치가 있었지만 소니 제품이 워낙 쉽고 간편하여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워크맨은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들고 다니며 듣는 새로운 문화를 열게 됩니다. 소니는 1982년 CD 플레이어를 출시하고 2년 뒤에는 휴대용 버전까지 출시합니다. 소니는 이 당시 애플이자 그 이상으로 평론가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소니는 1988년 CBS를 30억 달러를 주고 사 이름을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라고 변경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픽처스 영화사 또한 CBS와 같이 얻게 됩니다. 이윽고 1993년에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가 차려지게 되고, 이듬해인 1994년 플레이스테이션 1을 만들어 약 1억 개 유닛을 판매하게 됩니다. 2000년에는 역대 제일 많이 판매한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 2를 내놓았고, 2001년에는 소니 은행과 소니 모바일의 전신인 소니 에릭슨을 설립합니다. 또한 닌텐도 DS의 대항마인 PSP를 발매합니다. 그리고 소니는 2004년에 PS3를 내놓습니다. 2007년에는 세계 첫 번째로 아몰렛 TV를 만들었고, 2011년에는 PS 비스타를 내놓았으며, 2년 뒤인 2013년에는 PS4가 판매됐고, 2016년에는 플레이스테이션 VR 헤드셋이 판매됩니다. 특허 전문가에 따르면 소니는 가상현실에 관련된 366개의 특허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을 넘어가며 이 발자취를 걷는 사이에 소니는 점점 가라앉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소니의 무너짐은 단순히 소니의 무너짐만이 아니라 1990년대 찾아온 일본 경제의 흔들림과 동시에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일본 정부는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되고, 자산 가격은 상승하였다가 결국 그 거품이 터지게 됩니다. 때문에 국민들의 임금은 하락하게 되고, 물가는 계속 정체되었으며 비즈니스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정규직 회사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고용 안전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 성장이 멈춘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일본 자체 내에서도 어려움을 겪던 이 시기에 한쪽에서 한국, 대만, 중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등장이 매우 위협적이었던 것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쳐오며 발달한 컴퓨터와 인터넷 및 통신으로 인해 이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인력 비용이 싼 개발 도상 국가에서 제작해와 가격 단가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대부분 제품들을 일본 안에서 생산하고 있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쌌습니다. 소니의 체어맨이었던 아키모 모리타는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판다라고 말하며 제품의 우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는 많은 이야기일 수 있었지만, 일본 제품들은 곧그 기술력의 탁월함이 따라잡히고 맙니다. 또한 2001년
소프트웨어의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이 하드웨어와의 장벽을 넘으며 소프트웨어의 장래성과 방대함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들 중 선두가 애플의 아이팟이었는데요. 방대한 양의 노를 담을 수 있는 아이팟으로 워크맨을 보며 감탄하던 사람들은 이제 애플에게서 혁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플은 이에 멈추지 않고 2007년 아이폰을 등장시켰고 소니는 회사의 방향이 잘못 흘러가고 있음을 더욱 확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소니의 프레지던트였던 노부유키 이데이는 소니의 오디오, 비디오, IT 사업부를 통합하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14만 명의 직원을 가진 소니는 회사가 너무나도 컸었고 다양했으며 지도부는 분리되어 있었고 관료주의가 겹쳐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 당시 소니는 애플을 사려고도 노력했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2010년 소니의 대부분 수입은 전자제품 계열이 아닌 소니의 금융 쪽 계열에서 나왔습니다. 2013년 상황이 너무 나빠져 투자자들은 소니에게 하드웨어 사업부를 버리고 은행만을 할 것을 추천하기도 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쪽도 워너브로스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스마트폰인 엑스피리아 계열도 어려웠으며 TV 또한 삼성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소니는 살을 깎는 노력으로 2015년 손해를 남겼었던 스마트폰 산업이 2016년 들어 제품군의 간소화와 프리미엄화 그리고 마켓 공략의 성공으로 첫 영업이득을 남깁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들보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 애플 그리고 중국 회사들이 더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엔 또 1700만 개의 PS4를 팔았습니다. 이는 굉장히 커서 3년 만에 소니 그룹이 흑자로 전환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2016년 1분기의 이득의 78%는 플레이스테이션4에서 나왔습니다. 소니가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은 디지털 카메라 부분, 그리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센서인데요. 소니는 애플, 삼성, 모토로라, 원플러스, 그리고 소니 스마트폰의 카메라 센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니의 과거를 떨치기 위해 현재 회사들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새로운 회사들을 설립하고 플레이스테이션에 집중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완두콩 전화영어의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완두콩 전화영어에서는 미국, 캐나다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하며 신문기사 또는 유튜브 영상으로 새로운 단어도 익히고 영어 질문에 대답하며 선생님과 교정을 받는 방식으로 회화 연습 중심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 IELTS, TOEFL, TOEIC 영어 면접을 준비할 수 있으며 가격도 다른 미국 전화영어 회사들보다 저렴합니다.